진짜 막 파스텔 느낌으로 할 거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많이 섞으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서 캔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꽃무늬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바닥 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할 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캔버스가 작아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아요. 여기 보면 바다 표현했죠?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 찍어가면서 바다의 느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약간 청량한 느낌으로 나는 그리고 싶어 하면 색을 조금 이렇게 많이 섞은 것도 만들어 보시고 없는 것부터 해서 단계별로 해서 바다 느낌 만들어 보시고. 이거 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제 딸이 한 거예요. 잘했네요. 이게 이렇게 그 나이 사용하는 방법 알려줬더니 이렇게 5개 찍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다 애들이 한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애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어른이 한 거고 이렇게 좀 질감을 얘는 색감을 되게 다양하게 써가지고 좀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아까 제가 색깔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니 나한테 필요한 색깔이 뭐였는지 혹시 찜하셨어요? 그 색깔을 사용해서 꼭 안 쓰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색을 섞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는 그 물감은 원색이지만 이렇게 물감은 원색이지만 섞으면 얘가 흰색이다 보니까 파스텔 톤이 돼요. 그래서 진한 색을 원하시는 분은 물감을 따로 조금 더 많이 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하나 뭐냐면 얘가 지금 벌써 이 바람에 여기가 지금 굳어가요. 금방 굳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 얘를 이렇게 열어두시면 안 돼요. 조금씩 덜어서 쓰시고 공용으로 제가 하얀색만 뜨실 거예요. 여기다가 나이프를 놔둘게요. 같이. 그래서 조금씩만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옷에 묻었을 때는 잘 비비면 사실 빨아지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왜냐면 아크릴 물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묻을 수 있으니까 꼭 좀 주의해 주세요. 이게 어디를 제일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